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난번에 이은 세 번째 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의 인물이나 사물의 배경을 제거해서 1분 내로 다른 배경 사진에 아주 쉽고 재미있게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인데요. 멋진 배경의 인물이나 사물이 내가 원하는 사진에 들어가면 재미있겠죠. 아주 쉬운 방법이니 이번 영상을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물이나 사물의 배경을 제거하여 다른 사진에 합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합성을 위하여 인물 사진 몇 장과 배경 사진을 갤러리에 넣어놨습니다. 위의 인물 사진과 같이 역동적인 모습들을 배경에 맞추어서 넣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remove.bg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remove.bg의 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배경을 지우기 위해 회원 가입이라든지 로그인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시고 파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갤러리를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사진에 배경을 지워보겠습니다. 사진을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화면을 읽고 배경을 지워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배경이 안 보이게 되죠. 이 사진에서 인물은 나와 있는데 뒤에 배경은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진과 붙여넣었을 때 뒤에 배경이 보이게 되어 있죠. 다운로드를 시작해서 파일을 저장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갤러리에 가셔서 들어온 사진을 확인한 다운로드로 들어가 보시면 사진이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사진을 받았으면은 그럼 이 사진을 합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갤러리로 가셔서 계곡에서 노는 부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갤러리에 보시면 밑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클릭을 해주셔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을 회전을 할 수도 있고 대칭을 이루어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편집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단에 스티커 모양이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클릭하신 후 원하는 스티커를 붙여 넣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폭포 배경에 인물 사진을 넣어야 하는데요. 우측으로 보시면 갤러리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갤러리에서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배경을 잘라낸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배경화면 사이로 첨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데요. 사이즈를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얀색은 각도가 안 맞다는 것이고요. 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수평이 정확히 맞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사진을 키우신 후 원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폭포에서 노는 여성의 모습이 되었네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합성된 이미지는 갤러리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 사진에는 폭포만 있었지만 합성한 사진에 여성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터넷으로 가셔서
리무브 BG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클릭하시고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바닷가를 걷고 있는 여성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거가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된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배경이 삭제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합성을 위해서 배경 사진을 골라보겠습니다. 잔디밭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연필 모양을 클릭해서 편집기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다시 스티커를 클릭하시고 갤러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배경이 제거된 인물을 다시 불러옵니다. 적당한 자리로 갖다 놓으시고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흰색으로 나타났을 때는 각도가 맞지 않는 것이니 노란색이 되었을 때 멈춰 주시고 사진을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여인이 잔디를 걷는 사진이 완성되었네요. 원본 사진에서 잔디밭에 아무도 없었지만은 인물을 넣고 나서 자연스럽게 여성이 걸어가는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사물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군인의 조형물인데요. 이 사진을 배경을 제거하고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무브 BG로 가셔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선택하시고 갤러리에서 군인 형상을 불러옵니다. 군인 형상만 나타나게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다시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가시면 군인 형상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군인 형상을 이번에는 비행기 앞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클릭하셔서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클릭하신 후에 갤러리 버튼을 누르셔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앞에 세워 놓는다면 비행기를 지키는 군인의 모습이 되었네요. 다시 저장을 누릅니다. 갤러리로 가셔서 합성된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성 전에 비행기만 있는 사진이고요. 합성 후에 군인 형상이 비행기를 지키는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미지 합성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몇 번 하시면은 금방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1강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배경 이미지를 제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2강은 컴퓨터로 배경이 제거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과 같이 유용한 꿀팁과 재미있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이전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